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지금 제가 숙소여 가지고 자는 멤버들이 있어서 조금 조용하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기가 10월인데 우리 처음 로드 투 킹덤의 SOS 촬영을 7월에 되게 더울 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벌써 날씨가 쌀쌀하니 가을이 됐더라고요. 처음에 로트킹 에이스오에이스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확정은 아니었고 그냥 논의 중인 그런 단계였는데 그때는 사실 좀 걱정이 더 많이 됐었어서 그냥 우리 앨범 활동하고 우리가 팬분들이랑 즐기면서 할수 있는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몇달 있다가 이제 진짜 출연이 확정이 났고 딱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경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저희 활동을 따로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걱정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데뷔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고 5년 차가 되었는데 우리를 알릴 수 있다는 기회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마냥 기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고 이번 기회를 정말 잘 잡아야지 우리도 정말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엔 조금 더 치열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평상시에 원래 경쟁을 하고 욕심을 내고 그런 거랑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마음도 그렇고 임하는 자세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촬영을 해서 지금은 아마 2차 경연까지 방송이 됐는데 평가 전 무대에서 저희가 무대를 못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준비한 평가 전 무대였는데 그리고 뭔가 그 무대를 하면서 저는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더 많은 분들께 우리를 알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거든요. 평가전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너무 당황했지만 더 주눅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 1차부터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멤버들이랑 같이 열심히 해서 저희가 1차 미션 때 감사하게도 1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기뻤고 정말 1위를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재미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평가전은 사실 재미는 없었어. 처음이기도 했고 정말 처음 해보는 경험이잖아요. 팀으로 저희가 서바이벌을 나가는 것도 처음이고 그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게다 새로웠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고 눈 뜨고 보니 지금 10월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션을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2차가 아무래도 주제가 너무 확실하게 아이덴티티라는 주제였어서 어떤 곡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에게 되게 많은 의미가 있었던
러블다이를 저희가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한테 소중한 곡으로 무대를 하면 의미도 있고, 보시는 팬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확실하겠다 해서 러블다이를 했는데, 이 아이덴티티라는 미션이 어쨌든 우리 팀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이 곧 우리가 제일 잘하고 우리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하는데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많이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결국엔 저희가 또 1위를 했죠. 너무 좋아요, 정말. 이게 주제가 또 아이덴티티였다 보니까 이 주제에서 또 1위를 한게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우리의 정체성이 인정받은 느낌, 그리고 무대에서도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러비티한테 너무너무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게, 프로에 출연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이 좀 많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걱정을 우리 멤버들이랑 연습하면서 이렇게 걱정이 사라지게 된 것도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건 우리 러비티가 해준 응원이랑 말들이었거든요. 이 경연 프로그램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라도 무조건 지지하고 응원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말이 정말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우리 러비티 항상 너무 든든했지만 정말 더 든든했고, 그 말들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그 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로비티 덕분에 1위도 하고 좋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고,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않고 기회 잡아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승할 거예요. 무조건 이길 거고, 무조건 크래비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 사실 내일도 아니야. 지금 몇 시간 있다가 3차를 하러 가야 돼요. 3차만 잘 넘기면 정말 이제 파이널이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후회 없이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할 거고, 건강관리 잘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제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 러비티가 저희랑 같이 달리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은데, 우리 러비티 밥잘 챙겨 먹고, 이제 날도 쌀쌀하고 추워졌는데 겉옷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정말 러비티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팬콘도 했었잖아요. 팬콘 때는 이제 러비티가 저희가 1차에서 1등 한 줄도 모르고 2차에서 1등 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러비티 앞에서 우리 1등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잘 참았고, 정말 이 로투킹 준비하면서 이제 팬콘까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 걱정이 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나 걱정이 많냐? 걱정 많은 스타일 아닌데. 걱정이라기보다는 절대 러비티가 팬콘 온거 후회 안 하게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해서 하는 공연이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탱콘 연습을 정말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했던 것 같아요. 러비티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더 기쁜 마음이 더막 성취감 같은 게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더 이제 3차도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저는 이번 팬콘 공연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지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승패가 나뉘고 등수가 매겨지는 그런 무대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뭐 음악 방송 이런 건 예외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사실 매 경연마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더 날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몇 달을 지내다가 정말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팬콘에서 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것도 러비티들 앞에서 할수 있다라는 사실에 정말 팬콘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냥 러비티들 앞에서 무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1, 2차 경연 와주셨던 우리 러비티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무대 위에 올라가면, 저 원래 무대에서 긴장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긴장을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담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긴장해 있던 와중에 와서 막 저희 봐주시면서 응원 열심히 해주는 러비티들을 보면은 좀 진정이 되고, 그래, 그냥 러비티들 앞에서 열심히 우리 산호갈 때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하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러비티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싶었고, 또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또 그거에 힘입어서 춤출 때 이렇게 막 에너지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경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건 러비티들 덕분입니다. 너무 고맙고, 이번에 진짜 크래비티가 여태까지 안 했었던 퍼포먼스를 정말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안 나갔으면 후회했을 정도로 이 프로그램에 나온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모두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램은 그거예요. 24년을 정말 멤버들이랑 우리 러비티랑 모든 분들, 우리 스태프분들 다 행복하게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도 얻고, 언젠간 와 우리 그거 준비할 때와 우리 진짜 어떻게 했지? 막 이러면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올수 있게끔 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전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굿밤밤밤밤.